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네요. 저희 이번 한달 동안 치과 사무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세무신고 준비를 위한 기초지식, 즉 마지막 대망의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과에서 세무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하는 질문에서 저도 치과 직원이었고 또 치과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치과에서의 할일 중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수납관리를 잘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비로 지출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영수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료라든지 임플란트 재료들에 대한 출입고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 증거 자료를 치과에서 갖춰주시는 거고, 우리가 신고를 할 수는 없어요. 신고를 우리가 할수 있다면 사실 세무사분들이 계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신고를 해주시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바닥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 자료들을 우리가 잘 갖춰준다라는 개념에서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치과에서 할 일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가 1년 중에 가장 먼저 있는 세무 신고인데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년에 한 번, 매년 2월 중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 대부분 치과들이 면세사업자분들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직전 연도에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시는 거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한 예비신고의 개념으로 세무사분들은 많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항목은 1번부터 5번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주 내용들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의 매출이 발생을 했고, 또 재료는 어느 정도 구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작성하시게 되는 게 사업장 현황 신고서인데요. 대부분 치과에서 제반 사항들을 다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 이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문의 내용이 있으면은 물어보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제출을 하게 되죠. 사업장 현황 신고서 내용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작성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수익 금액 매출액인데요. 그 매출액에서 결제 수단별로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는지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전 시간에서 결제 수단별로 수납을 어떻게 하는지 두 번째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제 수단별로 구성을 잘 해주시고 매출 관리를 해주셔야지만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작성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겠죠. 매년 2월이 되면 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면서 종이만 이제 덜렁 실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번 작성하실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기억이 잘안 납니다. 기억이 잘안 나서 아, 뭘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뭘 적었었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제 이 사업장 현황 신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기억을 하셨다가 아, 매년 2월이 되면 이 내용을 적어야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카드사에 따른 수납은 수납 대장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 카드로 하셨는지, 현금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계좌이체로 받으셨는지를 꼭 수납단에서 잘 해주셔야지만 매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프로그램으로 관리를 다안 하시고 엑셀로 따로 관리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말정산, 즉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수단들 조회를 하실 때 프로그램에 없는 금액들은 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납 처리를 해주셔야지만 추후에 확인하시기가 좋고, 의료비 자료 제출을 하실 때도 따로 수납 처리를 안 하셔도 되고 영수증을 개별로 발급하실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청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의료비 자료 제출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 프로그램 안에서 가급적이면 100% 매출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수납을 제1선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작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 수익금액 검토 부표라는 걸 작성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치과에서 직원분들이 가장 주요하게 작성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분들이 작성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익 금액 그리고 주요 사용제로 현황을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사분들은 이 재료, 이 작업들을 거래명세서까지 다 뒤져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빙자료를 잘 모아뒀다가 여기에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치를 안 모아두셨다라고 하면은 급하게 이제 거래처에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셔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업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거래명세서처럼 항목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에 물건이 재료가 입고가 되고 또 사용이 될 때는 우리가 재료별로 몇 개가 들어왔고 얼마의 금액인지를 관리를 해두셔야지 한 번에 이 검토부표를 작성하시기가 좋겠죠.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지금 제가 두 개 빼놓은 항목, 즉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익 금액이랑 사용재료 현황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떤 관점에서 주요하게 보냐면 재료 구입량 대비 매출액의 비중,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재료를 샀으면, 재료를 많이 샀으면 당연히 그 해당 재료에 대한 매출도 높은 게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재료는 우리가 치과에서 한 번에 많이 사뒀다가 실제로 소모를 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구입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구입한 재료가 1년 내지 2년, 3년 쓸 재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입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거 2년, 3년에 걸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액은 거기에 대비해서 별로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세무사분들이 일부러 매출액을 살짝 높게 적어서 제출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비율이 너무 보기 좋지 않으면 오히려 국세청 눈에 띄게 되고 또 이게 제출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비율이 좋게끔 보이게 맞추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실제 매출 안에서 그리고 실제 구입한 재료 안에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치과의 입장도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닌 게,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거래처들이랑 이 거래를 하시다 보면 한 번에 계약을 크게 체결을 하고 그래야지 저렴하게 제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거래를 체결하고 한 번에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많은 양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고요. 이제 다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 부분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1년 정도 사용할 재료를 구입하시는 게 가장 세무신고까지 생각했을 때 좋다는 거죠. 근데 2년, 3년 혹은 뭐 5년치를 한 번에 계약을 체결하고 한 번에 물건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 비율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상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때 허위 신고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높여서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분들의 좀 노고를 덜어드리고 치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재료를 사시려면은 1년 정도 사용할 양을 생각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금액 검토 부표가 가장 중요한데 얘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의 연장선이죠. 임플란트 재료 구입액과 임플란트 매출이 조화로워야 된다는 거, 부조화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철 수익금액이 적은 데 비해서 기공소 계산서가 너무 크게 찍혀 있다든지 혹은 이 비율이 안 맞는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기공소에 계산한 금액이 크면은 보철 진료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보철 수입액도 같이 커져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금이라든지 재료 매입액에 대비해서 보철 매출이 너무 적게 신고가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가급적이면 이 비율이 보기 좋게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치과에서 실제로 재료는 많이 샀지만 소모가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맞춰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검토 부표를 작성할 때 이런 주의사항들을 좀 생각하셔서 재료를 매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차트에서 수익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경영통계의 진료비 수납통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진료 유형별 비보험 수입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항목 분류를 해주셔야지만 매출 분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항목 분류를 미리 안 해두시게 되면은 그냥 기타 진료로 해서 항목 분류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항목 분류를 미리 크라운이라든지 인내이 그리고 치석 제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해주시게 되면은 추후에 경영 통계에서도 항목별로 나눠서 통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금액 검토 부표 작성하실 때 항목별로 적으시는 금액을 따로 산출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금액 검토 부표 작성하실 때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에 미리 수익금액을 적기 전에, 즉 수납 처리를 하시기 전에 항목 분류를 거기에 맞춰서 잘 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수익금액을 잡아주시게 되면 수익금액 검토 부표에 적게 되는 매출을 바로 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은 지금 현재 출시된 원클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에랑 하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들도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 또 출력하시는 서류 중에 하나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연간 지급 내역서 출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간 지급 내역서는 1년 내내 출력 가능한 건 아니고 연초에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제공을 합니다. 간혹 이제 좀 부지런한 세무사분들이 연초에 빨리 연간 지급 내역서 주세요라고 치과에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연간 지급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내역도 안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직 이제 공단에서 연간 지급 내역서 출력 메뉴를 안 만들어 줬기 때문이고요. 보통 사업장 현황 신고 시작하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공지가 뜨고 나서 바로 제공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살짝 시점이 늦게 이뤄지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최대 기일보다는 빨리 제공이 되니까 연간 지급 내역서는 우리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병원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연간 지급 내역서에서 확인이 안 되고 혹은 다른 날짜에 다른 월에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연간 지급 내역 말고 의료급여나 이 요양급여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지급 내역을 기간별로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간별로 검색하셔서 출력을 하셔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까 혹시 기간별로 필요하신 분들은 연간 지급 내역 외에도 다른 메뉴에서도 출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시다시피 5월에 이루어지고요. 예전에 2018년도까지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비율이 앞에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비율과 똑같았다면 지금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지고 고액에 대해서 세율 구간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이제 3억에서 5억 사이인 경우에 40%로 잡히게 되고요. 5억이 초과했을 때 42%로 조금 더 과세 세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가지셔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직장인들이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죠. 그런 것처럼 치과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우리가 얼마를 벌었는지 신고하는 것도 있지만 연말정산처럼 직장인분들의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줄여볼 것인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줄여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인적공제를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부양가족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도 쓰임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분들 연말정산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부양가족을 적게 되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장님들께서 하실 때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이고요. 인당 150만 원 공제가 됩니다. 이게 별로 안 되는 금액 같아도 세금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환산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시려면 연간 소득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생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기가 좀 어렵죠. 근데 아닌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으면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시는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만 60세 이상, 7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또 추가 공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같이 사셔야지만, 실거주지가 같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제출하셔야 될 추가 서류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 내시게 되면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사항 중에 첫 번째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동시에 모시는 분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중복 공제는 안 되고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형제 자매를 공제를 받으시려면 동거하실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제 내용 중에 하나는 직원을 충원했는데 월급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직원을 충원하면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치과인 경우, 치과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액이 규모 대비해서 굉장히 좀 큰 편이라서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약에 우리 치과의 매출액이 일정 이상 돼서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고용률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충원한 인원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공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원래 저 작년에 근무하던 직원이 10명이었어요. 근데 한 명이 나가서 9명이 돼서 원래 충원을 했다. 근데 그 인원이 10명이다라고 하면은 충원 고용 증가 인원이 증가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빠진 인원에 대해서 충원이 일어난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용 증가 인원이 증가했다라고 보고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작년에 10명이 근무했으면 원래 근무한 인원이 총 11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가 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나야 된다. 총 인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고요. 청년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제 29세 이하에 대한 인력을 충원했을 때 요즘 워낙에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직원을 고용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당 500만 원씩 2년 동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청년 고용도 굉장히 큰 공제가 일어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증가, 즉 10명 인원이 근무하다가 11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한 명분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2년 동안 적용이 됩니다. 그 대상에 따른 공제율은 청년이라든지 경력 단절인 분을 고용하시게 되면은 사회보험료를 100% 공제를 하시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고용 증가가 있었다라고 하면 사회보험료 50%를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청년 고용에 대한 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시 이제 인당 300만 원씩 요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최대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미적용이라는 거. 그래서 작년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면 원래 11명이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전자차트에 직원 정보를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만 직원 정보를 전산적으로 입사일 그리고 퇴사일 이런 걸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병원 관리에 직원 관리에 들어가셔서 각 직원의 담당 업무 그리고 직원 정보를 등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과 직원을 전산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트에 등록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사실 직원이 며칠에 들어오고 며칠에 퇴사했는지 관리가 안 되는 치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가면 나갔나 보다,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관리하시지 말고, 누구 직원이 며칠에 나갔지라고 하는 입퇴 사이를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치과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구일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분들이 입사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제 청구적으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세무신고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주요 신고를 알아봤고요. 우리 2부에서는 곧 있으면 하게 되실 의료비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